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부 관계는 어떠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이가 사실은 부부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쵸? 헤어지면 남남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부 관계 그 중에서 남편, 그쵸? 저 같은 경우 남편이죠, 부인한테는 남편이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남의 편이다,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 해서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문정희 시인의 남편이라는 시를 읽고 좀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남편, 문정희.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일까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다. 이 남편이라는 시에 대한 일부입니다. 결혼이 파경을 맞은 한 사람이 왔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파경을 맞은 건 사주팔자 때문이다. 사주팔자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 사주는 흙이고 제 사주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면 진흙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쵸? 이 부부관계가 얼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좋은 남편 혹은 좋은 아내로 살고 계신가요? 나에 따라서요 부부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아내란 존재는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제게 한 얘기입니다. 나이에 따른 부인의 존재에 달라지는 걸 얘기합니다. 20대 아내는 애완동물이라는 겁니다. 애완동물처럼 귀엽다는 거죠. 30대 아내는 기호식품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필수품은 아니라는 얘기죠. 40대 아내는요 꼭 필요한 가재 도구 같은 존재입니다. 50대 아내는 가보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60대 아내는요 지방 문화재입니다. 70대 아내는 국보의 위치에 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점점 그렇죠? 부인이 중요하다 하는 걸 빗대어 얘기한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남자에게 아내는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남편의 존재란 어떤 것일까요? 남자들이 아내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아내들도 남편을 필요로 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여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남자를 별로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서도 아내가 남편을 꼭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남자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들도 이 시를 읽으면서 한번 좀 남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